법정화폐는 쓰레기다.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오사키는 미국 경제가 곧 붕괴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금과 은,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35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부채와 채권 시장이 곧 붕괴할 것이다. 달러는 그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이다. 연간 1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 그리고 이자, 미국 경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미국 채권 같은 가짜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금과 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대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후사기는요,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논쟁할 때가 아니다.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논쟁을 하는 중에도 실제로 우리들은 손해를 보고 있으며 더 이상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당장 보유해야 하며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사람들은 앞으로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CME 페드워치를 보시면요, 연준이 금리를 50pp 인하할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작년 9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의 큰 호재로 승승장구만 하던 비트코인이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 코인 시장의 뭐 시즌은 끝났다, 이제 뭐 대폭락만이 남아있다, 뭐 등등 부정적인 말들이 참 많이 나왔고 뭐 우려와 공포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으로 급격하게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은 바닥을 다졌다. 새로운 사상 최고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데들리 호들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신규 주소를 보면 강세작임을 알 수 있다. 비트코인 주소 35만 개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것은 강세장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6년 동안 차트를 보시면요, 비트코인 주소수가 25만 개 아래로 떨어졌을 때 가격은 크게 하락했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비트코인의 주소수의 급격한 상승, 비트코인 주소 20만 개에서 30만 개로 늘어나면서 과거 비트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35만 개 돌파 직전이라는 것이죠. 강세장의 시작일 수 있다고 이렇게 과거의 차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강세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은 다음 달 10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넘볼 수 있다. 그 이후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들고 있습니다.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버리는 것이죠. 역시 과거를 보면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160일이 지난 후 강한 반등을 보여왔는데 올해 4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왔고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이번 달 9월이나 10월 정도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약세는 여러분들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고 제가 수도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저도 물론 지금이 저점 매수 찬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강세장의 시작이 왔다고 분석하고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18,030개를 추가적으로 매입했습니다. 뭐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돈만 생기면 비트코인을 사재기하고 있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으며 특히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SEC와의 법적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둔 리플은 XRP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리플 소송을 보면요, SEC가 초기에 2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겨우 1억 2,500만 달러, 94%가 할인된 금액만을 지불하게 되었기 때문에 리플에게는 큰 승리로 평가되고 있죠. 거기에 SEC가 항소를 할수 있는 기간은 이제 10월 8일 전까지로 한 달조차 남지 않은 상황. 뿐만 아니라 미국 최초로 그레이스케일에서 리플 XRP 신탁을 첫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로써 XRP 현물 ETF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현물 ETF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XRP 역시 XRP 현물 ETF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TF 스토어의 CEO 제라시는요, 지금 현 상황에서 솔라나나 XRP ETF는 출시되기 어렵다고 말하며 현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1년에서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이 알트코인 ETF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리플뿐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에서 올해 미국의 대선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걸 꼭 증명하는 것처럼 올해 미국 대선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기부금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나오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전통 업계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와 리플이 전체 기부금의 80%를 차지할 만큼 올해 대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리플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요,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이며 돈을 받은 만큼 리플에게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겠죠. 9월도 여러분들 어느덧 중순이 되었고, 이제 2024년 올해도 석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고 있고, 올해는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께 앞으로 100배, 아니 뭐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는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BX10 거래소가 동남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론칭 행사를 진행했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BX10 거래소는 인도네시아의 홈쇼핑 1위 기업 레젤에서 만들면서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거래소의 경제 규모를 보면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까지 그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쪽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감안해 보았을 때 거래소의 성장은 앞으로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X10 거래소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만 1천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신규 거래소가 1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이용자가 4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신규 거래소가 벌써 1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했다는 것은요, 그 인기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BX10 거래소의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마다 코인들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거래소마다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하죠. 바이낸스는 BNB 토큰이 있고, BX10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토큰을 발행하면서 이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는 겁니다. 거래소 이용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BX10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1천만 명이고 바이낸스는 4천만 명이죠. 바이낸스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4분의 1 수준인데 비해서 바이낸스 거래소 토큰 BNB 토큰은 개당 78만 원인데 BX10 거래소의 토큰은 아직 1원조차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 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BX10 거래소의 성장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앞으로 BXT 이 코인이 만 원은 그냥 갈 수가 있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XT 토큰이 만 원이 된다면 만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 개를 따로 구입해 놓았지만 거래소에서 개인당 60개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공짜로 이 코인을 받아 놓으시고 보유하시기만 해도 토큰이 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60만 원이 공짜로 그냥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인구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4위 2,800만 명에 달합니다. BXT 거래소의 이용자 수가 1천만 명인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의 1/28,
3%밖에 아직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될 텐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중 5%만 유입되더라도 바이낸스 이용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치고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공짜인데 말이죠. 010-7904-4936 번호로요, 문자 메시지로 강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물량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X10 거래소에 신규 밈코인들이 50여 개가 넘게 있는데, 이 신규 밈코인 역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밈코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대박은 이 밈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도지는 19만 %, 시바이누 70만 %, 페페 6천, 그다음에 봉크 2만 5천 %,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공짜로 우리들이 에어드랍 받은 밈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바이누에 8,000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6조 원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밈코인이죠. 이 사람은 2020년 당시 여러 가지 신규 밈코인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시바이누가 터진 것이죠. 이렇게 신규 밈코인들은요,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남들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몰려들고 그때서야 뒤늦게 선택하신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그냥 그대로 문의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추가로 강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빠르게 지급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